안녕하십니까. 야생TV입니다. 날씨 오늘 굉장히 추웠죠. 올겨울에서 가장 추운 날 시간이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제라님 두 번째 시간, 겨울 삼목. 삼목이 뭐 되네 안 되네 그래도 그냥 합니다. 그래서 뭐 조건이 다 좋아서. 자, 우리가 유명 뭐 유튜버나 뭐 구독자 수가 많은 분들, 또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하는 그 정해진 틀에 그냥 짜여진 거 말고, 우리 일반, 그냥 우리 일반인들, 아마추어. 이런 분들 눈높이에 맞게 그냥 맨손으로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뭐 깔끔하고 뭐 정리정돈이 잘 되고 성공률이 높고 뭐 정형화된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나하고 비슷하네. 환경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뭐 삼목하면은 뭐 봄, 가을에 많이 하고 모든 게 많이 그렇지만 특히 제라님이 여름에 이제 그 습기 때문에 과습을 싫어하는 아이라 많이 안 하고 그러고 겨울에도 또 추워서 안 하는데 요즘에 그거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난방이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실패하면 또 하면 되고 또 몇 개 안 삶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게 또 우리의 실력인 것을. 그거 잘하면 실력, 잘하면 전문가지고. 그래서 뭐 짠하고 뭐 잘하고 그래서 뭐 보기 좋고 흥미있고 시선을 딱 끌 수 있는 건 물론 좋아요, 그게. 하지만 그 나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잖아요, 그게. 그때 보기만 좋지. 박수만 칠 수 있지. 그건 내 게 아니야. 그래서 뭐든지 한 번에 뭘 이렇게 되길 원하지 말고, 그렇게 하려면 원예 학교를 다녀야지 뭐하러 뭐 집에서 끙끙매고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남이 좋은 건 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마추어예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열 개에서 열 개 다 죽고 두 개 살면 어때요? 또 열 개에서 다섯 개 살면 어떠고 열 개에서 아홉 개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자고요.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삽수가 필요해요. 삽수. 이거 삽목을 하려면 삽수가 필요하잖아요. 물꽂이를 하든지 뭐 지피 삽목을 하든지 무슨 뭐 취목을 하든지 그죠? 물 꺾꽂이를 하든지. 그래서 오늘은 삽목 선택하는 방법까지만 하고 내일은 삽목 소독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하는 방법, 또 침목하는 방법, 그냥 간단하게 돈 안 들이고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니까 너무 머리 아프게 하지 마세요. 우리 전문가 따라가지 맙시다. 편하게 그냥 합시다. 있는 거 가지고. 진짜 시골 할머니들은 뚝뚝 끊어서 그냥 갖다 꼽아도 살아요, 이거. 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찍는다고 하니까 조금 좀 격식을 갖출까 해서, 굳이 격식 갖추고 싶진 않은데 해서 한번 형식을 갖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제일 먼저 삽수를 만드는 방법. 이게 이제 보통 상처가 나면 보통 말리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12시간, 24시간 한 번씩 말리라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삽수를 구할 때 제라늄은 여기가 이렇게 말린 상태에서 하세요. 물을 이렇게 안 준 상태에서 하십시오. 3일 내지 5일 정도 물을 안 줘서, 여기 지금 물을 많이 안 줬거든요, 이거는. 일부러 안 줬습니다. 삽수를 만들려고. 이렇게 물이 여기가 젖어 있는 상태보다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젖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많이 젖었죠. 여기 젖었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안 젖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랐어요, 그죠? 이렇게 말른 상태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물을 약간 말린 상태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자, 수영을 보십시오. 이거는 여기서 이쪽을 살려야 되겠죠, 이쪽을. 여기 살리고 이쪽 살리고 해요. 그럼 여기는 여기쯤 잘라서 여기쯤 잘라가지고 이 양이면 여기서 받으면 되잖아요. 여기 순이 나와 있죠. 그러면 보시면 보통 항상 4-5개, 4-5개. 지금 여기서 잘라가지고 요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3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경우는 첫째, 이게 너무 각질화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딱딱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약간 딱딱한 거에서 이 부분을 잘라서 여기 꽃이 지금 달려 있지만은 없애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눈이 하나, 두 개, 세 개, 뭐 4-5개 항상 두시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 좀 자르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소독칼로 이렇게 자르면 돼요. 자, 이렇게 잘랐어요. 잘랐어. 그럼 이 부분도 여기 나와서, 이 순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여기 나와서 이 부분도 살릴 수 있는 거고, 여기. 그죠? 여기 다 살릴 수 있어요. 이건 하나만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떼고, 여기서 떼고, 꽃 항상 떼라 그랬죠. 언제든지. 이거 아깝다 그러면 삼목 못 합니다. 가운데 꽃이 있을 것 같으면 가운데 꽃이 있잖아요. 여기도 꽃 달렸죠. 이것도 떼고. 이게 너무 많으면 또 증산작용 때문에 뿌리가 안 내리니까 다 떼시고요. 한두 개만 남기세요. 한두 개. 한두 개만 남기십시오. 여기 위에 이렇게만 남기시면 돼요. 다 떼주셨는데. 여기서 잘라서 이게 나왔지만은 또 이거 써도 돼요. 그럼 이거 하나 놓고 내가 실행이 돼야 다음 2세가 나와요. 자, 꽃 항상 따라 그랬죠. 꽃. 또 가운데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고 없어. 그럼 이제 이게 또 떼고 떼고 떼주시고 이거 끝났습니다. 자, 이 아이 무조건 자르면 너무 안 좋잖아요. 여기 수영이 잡혔죠. 얘도 잡혔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이 부족하잖아요. 그랬을 땐 여기서 살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 위에 보면 여기 뭐 무수히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럼 이쯤 자르죠. 뭐 여기쯤 자르면 비슷하게 맞겠네요. 균형 있게 자르세요. 그냥. 그냥 잘라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보기도 좋잖아. 그러면 다음에 이 부분이 또 여기서 새 순이 나와서 여기가 이렇게 살겠죠. 그죠? 하나 치더라도. 자, 여기 꼭대기에 여기 꽃이 맺어 있어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있어. 이거 떼라고 그랬죠? 왜? 얘 키우다가 나머지 다 죽어요. 자, 떼내고. 자, 한두 개만 두는 거예요. 한두 개. 됐어요. 떼게 됐지.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흙을 말린 상태로 물을 안 준 상태에서 삽수를 하게 되면은 무름병, 썩은 병이 좀 덜 옵니다. 왜냐면 이 자체가 물이 적기 때문에 덜 생겨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소독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인발로 그냥 뚝뚝 끊어서도 되지만 또 자꾸 소독하는 법을 해달라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건 농약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약수도 하는 방법이 있고 종류 많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은 낙수를 하는 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농약으로 하는 건 안 하고 또 양은 어느 정도 타야 되는지 그거를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삽수 만드는 방법, 삽수 만드는 방법 이렇게 했지만은 그냥 막 뚝뚝 끊어도 돼요. 근데 너무 각질화만 아니고 너무 이렇게 딱딱한 부분만 아니면 잘 된다는 거. 그리고 딱딱한 부분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 오늘 삽수 만드는 방법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